용접 독학. 안녕하세요. 독학님의 성우를 맡은 독학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시중에 판매하는 다용도 기능이 탑재된 리그 용접기 성능 테스트를 준비했습니다. 산업체에서 사용하는 몇백만 원대 용접기와는 비교가 안 되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품질을 뽑아낼지 궁금하지 않나요? 오늘의 용접은 4인치 스케줄 40 카본 파이프입니다. 턴테이블을 사용해 루트패스부터 파이널까지 어느 정도의 성능을 뽑아낼지 한번 테스트해볼까요? 용접은 루트면 없이 갭을 3mm 벌려서 진행해볼게요. 고가의 전문 용접기에는 전류전압 컨트롤이 별개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초보자들이 사용하는 생활용 리그 용접기는 전면에 컨트롤 하나로 편의성을 개선해놨죠. 이 부분은 정교한 루트패스에서 미세한 와이어 송급이 불리한 요소로 작용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교관이 태클을 치면서 용접기의 전류전압 세팅을 확인해보겠다. 참고로 와이어 송급장치는 20W짜리가 장착돼 있다. 송급장치가 좋을수록 더욱 미세하게 컨트롤이 가능하지. 내가 테크 쳐보니 와이어 송급이 조금 빠른 것 같아 미세 조정으로 공급 속도를 대략적으로 낮춰봤다. 요 기능은 루트패스에서 아주 유용하더군. 본 용접에 들어가기 전에 가볍게 워밍업을 때려보자. 테크 부위에 맞닥뜨리면 용접을 멈추고 그라인더로 없애버려라. 용접 카메라는 사전 계획이 없었는데 독학님이 강행하셨다. 용접기의 성능을 테스트하는데 중요한 사항은 루트패스 때 전류전압이 얼마나 일정하게 유지되는지가 관건입니다. 이러한 증상으로는 와이어가 튀면서 원하는 위치에 도달하기 전에 터져버리는 현상이 일어난다. 그리고 송급 모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불규칙적으로 녹는 현상도 발생하지. 너희들은 눈뜨고 이런 증상이 있는지 없는지 유심히 살펴봐야 한다. 첫 번째 구간은 무난하게 용접이 마무리됐네요. 두 번째 구간에서는 전류전압의 수치가 약간 불안하게 나타나는 증상이 있었지만 용접을 못할 정도는 아니니 패스한다. 디그 용접과 다르게 아크나 CO2는 귀따개를 그라인더로 날카롭게 해줘야 연결 부위가 부드러워진다. 생활용 리그 용접기로 루트패스를 테스트해본 결과 와이어가 종종 불규칙적으로 들어가는 현상이 미세하게 발견됐습니다. 아쉬운 점은 고급 송급장치를 사용했으면 더 좋은 품질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하지만 그런 걸 전부 보완하려면 고가의 전문 용접기를 사는 게 맞을 겁니다. 생활용 용접기로 루트패스를 도전한 자체가 무리수지만
이 정도의 가성비면 웬만한 용접은 모두 가능할 것으로 판단한다. 이러한 도전을 한 용접 독학님을 숭배하라, 숭배하라. 전류전압을 더 올려 파이널 용접을 준비합니다. 루트패스보다 파이널 용접에서는 더욱 부드러운 송급 서플라이가 이루어지네요. 리그나 CO2 용접의 최고의 장점은 바로 스피드입니다. 와이어가 쉴 새 없이 송급되기 때문에 TIG 용접보다 엄청 빠른 스피드를 낼 수 있어요. 구독과 좋아요를 안 누르면 오늘 밤 불려나는 꿈을 꿀 것이다.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다.